평소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 대신 건강한 식단으로 차린 밥상. 다시 시작한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보다 앞서는 것은 다시 찾아올 요요 현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살림집에 뭐 반찬 이렇게 다 사다 놓고 만들어서 해지나요? 바쁜 그 시간에 이거 현상이 계속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요요 현상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생각외로 이 다이어트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식사가 끝나자 화장실로 향하는 윤미 씨.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시원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또 시원하게 좀 봐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변비. 변비는 다이어트를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조정을 하면서 계속 한 18년 동안 다이어트를 계속 시작하다가도 장이 이거 딱 끊으면 장이 안 좋아지고 또 시작하면 좀 괜찮고 그게 항상 궁금증이 있어도 스스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그리고 넘어가 버린 거죠. 제주에서 만난 서미영 씨. 평생 요요 현상과 싸워온 그녀의 장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말 끝나기가 무섭게 변비약을 보여줍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변비약을 복용한다는 서미영 씨.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변비약을 먹어도 시원하게 볼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거의 7일 돼서 변을 봤는데 화장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게 다리를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 기어서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다이어트와 함께 10년 넘게 지속된 변비. 그녀의 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다이어트와 장 건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일단 우선 제가 이렇게 변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도움이 될까요? 전문기관에 장 검사를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 이곳은 유전체를 분석하는 MGS 검사를 통해 장내에 사는 세균에 대해 분석하고 각 세균의 역할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장에는 어떤 세균들이 있을까요? 금양경은 이제 세 가지의 균으로 그냥 균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익균, 그다음 유해균, 그다음 중간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산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각각의 이제 일을 하는 성향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유해균에 대한 억제 쪽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 관건은 이들 사이의 균형입니다.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장이고 이는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죠. 검사 결과 요요 현상으로 우울감까지 느낀다는 서미영 씨는 장내 유산균의 비율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갱년기 이후 요요 현상이 반복됐던 김정숙 씨는 유해균이 적정 수준 이상입니다. 대사 질환까지 앓고 있는 윤미 씨는 유해균의 대부분이 비만 유도균입니다. 요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양분이 체내에 적게 들어가다 많이 들어가다니까 폭식이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 쪽을 좋아하고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성분, 이제 기름 성분을 좋아한다고 했을 경우에 폭식을 하게 될 때 대부분 먹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고기 쪽
그쪽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적인 이제 균들만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자체가 더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 세균의 균형. 게다가 세 사람은 중요한 유익균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장내 환경이 다시 복구가 되게 될 때 전체적인 모든 균들이 다시 이제 생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유해균 쪽이 만날 경우에는 점점 더 유해균의 비율이 커지게 될 거고 이제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피도박테리움보다도 지금 정상적으로 오는 이제 속도가 지금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면역이라든가 그런 데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고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